자, 오늘 또 수급적인 특징이 시장을 어떻게 끌어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 이렇게 하루 쉬고 금요일 시장 맞이했는데 예상보다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네. 이 부분은 좀 뭐 말씀드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도 뭐 2차 전지주들 관련해서 계속 이제 유입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6월에 있는 뭐 엑스포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터배터리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2차 전지를 매수를 하고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좀 그동안에는 실망감도 좀 많았는데 다행스럽게 좀 반등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좀 아쉬운 모습을 좀 쓸어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런 시장일수록 이제 오히려 더 급등이 연출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여기에 이제 또 과대하게 좀 이렇게 특정 섹터를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절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명언이 괜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 이벤트를 통해서 수익이 나신 부분들을 또 리스크를 헤지하는 전략들도 병행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가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연휴 전에 2차 전지 좀 움직여주려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좀 반등이 확인이 됩니다. 또 어떤 흐름으로 다른 종목들 수급적 특징으로 움직이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팀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또 외국인이 잘 들어와 주네요. 일단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네. 외국인 현물 선물 들어오게 되면서 양시장 모두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우리가 좀 쉬는 동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 측면에서 키 맞추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비차익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던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서의 차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굉장히 순환매도 빠르고 변동성도 굉장히 심했던 만큼 오늘 증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 초반 대형주 단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다가 힘이 조금씩 빠지면서 뭐 유가라든 시추 관련 종목군들 쪽으로 테마 쪽으로 다시 한번 움직였다가 그쪽에서 힘이 빠지면서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혹은 방산 쪽에 다시 한번 움직였고 그 수급이 에코프로 그룹주로 다시 한번 옮겨 붙고 있는 모습이어서 현재 제한된 시장 내에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빠른 대응에 맞추지 못할 거면은 오히려 관망을 하는 게 낫거나 혹은 대형주 단 에서의 조금 더 천천히 플레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순환매도 너무 빠르고 변동성도 강력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 오늘도 순환매 속도 좀 상당히 빠릅니다. 이럴 때 빠른 시장에 좀 성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관망하시면서 시장의 흐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특히나 이 대형주의 흐름을 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더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체크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특징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최우은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쪽은 SK하이닉스입니다.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외국인 자금으로 오늘 시장에서 5%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아입니다. 세 번째는 한미반도체. 특히나 SK하이닉스 쪽에 그치지 않고 SK하이닉스 향으로 좀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현대로템, 다섯 번째로는 SK스퀘어 올라와 있습니다. 방산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는 매도하는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KC, 세 번째로는 네이버, 네 번째로는 LG전자,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수요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를 사고 기아는 파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오늘 시장에선 정반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실리콘투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첨단 소재, 세 번째로는 리노공업, 네 번째로는 카페24, 다섯 번째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펄어비스가 가장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LB,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올라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엔캠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매수로 현재 포지션 일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네 번째로는 KB금융,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시장에서 좀 덜어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MM, 세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엔솔도 정말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의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번째로는 넥스틸,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가 모두 다 사랑하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코스닥 안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TI, 세 번째로는 테크윙, 네 번째로는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온칩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펄어비스 현재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KNR 시스템, 세 번째로는 잉글루드랩,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이패밀리 SC, 다섯 번째로는 미코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지금 포착하고 계신 수급적 특징주는 어떻게 되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3S 코리아, 그리고 현대 로템을, 김진 팀장님께서는 한미반도체와 우양을 오늘의 수급적 특징주로 잡아주셨는데 한 종목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S 코리아부터 출발해 볼까요? 사실 네. 뭐 3S 코리아가 네. 주목을 받은 건 5월 30일 날. 네. 그러니까 이때 LG전자가 이제 냉각망 공조 시스템, 여기 이제 실적들이 기대가 된다고 급등을 하면서 이제 관련주로 좀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착공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것이 이제 이 AI 센터, 즉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이제 운영했을 때 나오는 발열 부분을 잡아서 전력 효율화를 이제 증진시킨다. 이게 이제 초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올 한 해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섹터는 아무래도 기승전 AI였습니다. 그러면 이 AI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고, 반도체를 만드니까 열 관리를 해야 되고, 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나니까 전력 설비 들어가고, 전력 설비 들어가니까 이제 뭐 냉난방 공조까지 나오게 된 셈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섹터의 순환매가 굉장히 성향이 강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연결고리를 봤을 때 지금 모든 시장은 이 AI 시장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상승 탄력은 충분히 AI 시장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이 3S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냉난방 공조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일주일 사이에 종목이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LG전자 주가가 이번 주에만 하더라도 주가가 빠진 게 뭐 주초 대비했을 때는 뭐 한 4% 정도 내외였지만 4% 정도 내외지만은 사실 이제 5월 29일, 28일 이때 이제 급등한 이후에 이제 뒤늦게 탑승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손실폭이 뭐 10% 가까이 이렇게 후퇴가 나왔을 겁니다.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데이터 센터를 착공했을 때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이제 냉난방 공조 시스템, 즉 우리가 뭐 에어컨 돌려서 이제 열을 잡겠다라는 개념인데 조금 시장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액침 냉각 쪽으로 이제 섹터가 테마 한번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이제 뭐 액침 냉각 쪽이 하더라도 뭐 KN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변동이 좀 적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이 3S를 이제 접근하는 원인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애플의 WWDC, 여기 이제 연례 개발자 행사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애플이 이제 설레발을 좀 쳐놨습니다. 오픈 AI와의 계약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번에 iOS 18번째 모델에도 이제 AI 모델이 직접 적용된다. 여기 기대 감을 좀 띄우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용자들의 AI 접근성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정립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연산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의 캐파는 커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향, 그리고 이제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처럼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수급을 체크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AI 시장, AI 데이터 센터 시장은 뭐 계속해서 강력한 전망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력 효율을 높이는 게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의 발열을 처리하는 액침 냉각 관련주로 3S 코리아 잡아주셨는데 지금 외국인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한
한미 반도체 체크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아까 방금 전에도 이 외국인과 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강력한 종목이다라고 좀 잡아봤는데 이 종목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3거래일 전에 하나정밀기계 쪽에 이슈가 나오면서 6월 3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저점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눌렸을 때 계속 사고 싶어하는 매수세가 계속 붙는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근거로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TC본더 1,500억 원 정도를 추가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규모로 치면 단일 규모로는 최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 뜻은 무엇이냐면 현재 SK하이닉스가 TSMC와 함께 논의를 하면서 결국 HBM 쪽에서 리더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HBM 쪽에서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TC본더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수주를 받은 것에 이어서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증설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둔다면 결국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정밀기계 같은 경우도 보면은 SK 그 한미반도체와 좀 결이 다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HBM3E이고 양산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아직 테스트용이고 3이다 보니까 결국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약 7가지 정도에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인데 열이라든지 혹은 진공관리라든지 결국 수율적인 측면에서 결국 쓸 수밖에 없는 건 한미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적 1분기 HBM 실적이 반영되면서 좋게 나왔어요. 2분기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받았던 수주 물량을 좀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SK하이닉스의 수주를 받게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밸류가 비싸다고 할 수는 있지만 과연 몇 년 뒤를 바라봤을 때 현재 주가가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지금 눌렸을 때마다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미반도체 오늘 SK 수주 이슈로 좀 힘을 이미 받았는데 독보적인 기술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이라면 실적도 뭐 계속해서 든든하게 뒷받침될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이 가격적으로도 좀 메리트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부근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인 현대로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로템 5월 중에 외국인이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LA 교통국의 이제 전동차 납품과 그리고 장기 계약을 맺게 되면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5월 6월 3일부터 이제 2033년 4월 25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계약을 장기 계약을 수주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LA 카운티 교통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전동차 그리고 이제 완성품과 부품품 납품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지금 이 LA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가라고 살펴봤더니 2028년도에 이제 LA 올림픽을 좀 대비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로스앤젤레스 지역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한인타운 여기도 좀 유행이 있고 그리고 할리우드가 또 이제 연장 확장성을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수주를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 초에 현대로템이 미국 법인을 통해서 이제 6억 6,369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8,688억 정도의 전동차 공급 계약을 이제 이미 따낸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수주가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껏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이 방산 쪽에 그리고 이제 수소 트램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었다면은 이 전동차 부분에서 인프라를 좀 확장하는데 기대가 좀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급하는 전동차도 아까 제가 살짝 언급드렸던 이 LA 다운타운과 할리우드 북부 구간까지 총 26km를 운행하는 코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타운에서 코리아타운까지 또 구간을 한 10km 정도 운행하는 D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라인에서의 어떤 이제 자부심들 좀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로템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산 시장이 좀 신들시들하다가 다시 한번 좀 반색을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이 지금 폴란드 내에서의 이제 현지화 부분을 좀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2차 계약을 통해서 이제 폴란드에 총 1,000대의 K2 전차를 납품한다 이 소식은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폴란드 정권이 이제 지금 이제 현재
현재 집권 중인 정당하고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되면서 뭐 소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바뀌었던 폴란드 농민당 측에서도 현대로템과 진행했던 법적 계약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제 조건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현지에서의 생산 가동을 이제 착공을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K2 전차와 그리고 이제 폴란드 전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실제 이제 운영하는 전투 시스템이나 전투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결국은 통합하는 부분들이 이제 최고의 핵심이다라고 지금 이제 현재 서준모 현대로템 이제 유럽법인 상무국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실 뭐 LIG 넥스원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탄약함 뭐 풍산 이렇게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현대로템이 지금 발판을 삼고 있는 이 폴란드 내에서의 어떤 입지들 그리고 생산 기지의 전진화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풍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mm 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K9에 최적화되어 있는 탄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수출을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K2 전차 PL 버전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뭐 풍산에서 생산하는 뭐 탄약뿐만 아니라 뭐 나토탄까지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좀 적응력을 좀 굉장히 개선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 부분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방산 실적들이 이제 폴란드를 거점으로 해서 유럽에 다시 한번 발판을 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현대로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실 때 현재 주가는 사실 수소 부분은 오히려 지금 뭐 두산퓨얼셀이나 현대차 쪽에서 먼저 이렇게 좀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소 부분에서는 좀 소외가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램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제외적으로 돼 있지만은 전동차 부분에서 실적 개선 제가 앞으로의 2분기, 3분기 실적을 좀 더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현대로템이 미국 전동차 시장의 대규모 납품을 한다라는 이슈로 오늘 좀 힘을 받고 있는데 우리 방산주의 폴란드 시장의 실적이 아주 중요한 만큼 현대로템이 폴란드에도 현지 솔루션을 적용하면서 이러한 힘이 K방산의 전반적인 힘도 좀 지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로템 오늘의 상승세로 이러한 수급세로 어떻게 더 상승세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체크해볼 종목은 바로 우양입니다. 우양 뭐 냉동김밥으로 아주 유명한 기업인데 힘을 받고 받다가 결국 이렇게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우양 같은 경우가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출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그렇죠. 여부입니다. 그동안 냉동 핫도그 쪽에서 이슈를 많이 받아왔다면 이제 냉동김밥 쪽에 대한 수출 확대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냉동 핫도그에 대한 수출로 인해서 수출 비중이 5%에서 11%로 확대가 되었는데 최근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SNS라든지 틱톡 을 보면은 냉동김밥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건이라든지 특히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결국 그쪽에 대한 인기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양 같은 경우 지금 단기간에 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한 모습들이 있어요. 약 두 배 정도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 제가 이데일리에서 오전 시간대에 우양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5,000원일 때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사실 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사실 좀 주의를 해야 하는 단계가 맞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자동차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식음료라든지 결국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결국 수출 데이터가 꺾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수급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연달아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양 같은 경우가 좀 5,000원, 6,000원 라인대에서 좀 기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었을 때 기관의 매수세가 좀 계속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 3거래일 동안의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평선이 꺾이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접근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양이 수출의 힘을 받으면서 상당한 양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외식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김밥이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고 K-푸드의 인기가 점차 좀 퍼져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양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오는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기관의 매수세가 실질적인 이익과 좀 연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만큼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 계속 고려해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신중하게 종목의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